상체는 안 움직이고 골반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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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왼, 오. 자, 여러분들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발 내추럴 댄스잖아요. 약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벨리 댄서 김성미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벨리 댄서 임성미입니다. 어, 근데 진짜 키가 어떻게 되세요? 반올림에서 163. 전 반올림 안 해도 180인데. 저 마랑 컨텐츠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그거 뭐지? 김동현 선수? 네. 랑 그거 격투기? 아, 우리 동현이 형 봤어요? 네, 봤어요. 우리 동현이 형. 아, 그럼 세 번 봤으면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죠? 그래서 오늘 한번 벨리 댄스를 배우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벨리 댄스를 하기 위해서 옷이 있잖아요. 네. 의상. 제 의상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왜? 어, 아주 핑크색 좋은데 어디서 커튼을 떼 오신 거 아니죠? 마랑님 나와주세요. 저 일단 벨리 댄스가 뭐예요? 배꼽 춤이라고 이렇게 배꼽이 보이는 그런 춤이에요.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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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잘하시는데. 그냥 그냥 서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가슴 업하고 어깨는 내리고. 눈빛은요? 아, 섹시하게. 좀 딱 지금 됐습니까? 너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좀 무서웠어요. 오늘 수업은 쉼이 위주로 갈 거예요. 쉼이요? 네. 쉼이 캔? 쉼이! 벨리의 꽃이라고 불려요. 흔드는 동작, 떠는 동작을 다 쉼이라고 하거든요. 우선은 하체부터 갈게요. 트위스트 쉼이라고 어떨 것 같아요? 트위스트 쉼이. 아니 트위스트가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비틀면서. 아 그럼요. 그래서 트위스트. 몸을 좀 비틀면서 하는 쉼이거든요. 손을 옆에 딱 다리를 조금만 더 모아요. 그 상태에서 골반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건데 오른쪽을 앞으로 보내요. 오른쪽만. 앞으로? 네. 그 다음에 왼쪽을 앞으로. 오, 왼, 오, 왼, 오, 왼 하면서 좀 더 빨리, 좀 빨리. 오, 맞아요. 오, 되게 잘하신다. 이 벨리라는 게 상하체 분리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 하체를 쓸 때는 상체가 되도록 안 움직일 수 있게 배에 힘을 딱 주고 딱 대고 이렇게. 맞아요. 잘하신다. 마랑님은 계속 이렇게 하면서 무릎이 막 이렇게 되거든요. 무릎은 펴져야 돼요. 펴진 상태로 골반만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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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어, 맞아요, 맞아요. 잘하신다. 이게 되시면 다리를 모을 거예요. 아, 발을 모아서. 되겠구나. 발을 모아서. 오, 잘하신다. 이게 운동이야. 아, 엄청 되는구나. 이게 근지구력 운동인데, 여러분들. 여기가 엄청 아프지 않아요? 네, 위에가? 여기랑. 뭐, 드시고 하지 마세요. 배가 아파서. 잘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 그 팀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솔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한번 듀오 부르세요. 네. 듀엣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막 시장 같은데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완전 막 호응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그때는 다 벗고 상체. 하체를 배웠으니까 상체로 넘어가 볼게요.
어깨를 움직여서 가슴이 흔들리는 동작이에요. 아, 이건 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설명을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오른쪽 발 앞에 뒀죠, 포인?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왼쪽 어깨 앞으로, 오른쪽, 왼, 오, 왼, 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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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자, 엉덩이도 움직이죠. 엉덩이는 딱 안 움직이게. 상하체 분리. 아, 나 모르고 내 거울 봤잖아. 아. 어, 맞아요. 더. 너무 대놓고 웃으시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이번에 하는 건 트레디셔널 슘이 아니면 힙슘이라고 해요. 골반을 위아래로 하면서 흔들 거예요. 원, 다시 어떻게 해요? 이게 트위스트로 했다면 이번엔 골반을 위아래로. 어,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리부터 잡아야 돼요. 아. 기본 벨리 자세를 딱 잡으셔야 되는데 우선 골반 넓이 정도로 발 벌리시고 그 상태로 무릎을 아까 트위스트 할 때는 폈었잖아요. 이번에는 무릎을 살짝 바운스. 아, 오케이. 그 상태로 가슴업, 어깨는 내려주시고 팔 옆으로. 골반을 올린다고 발 뒤꿈치를 올리시면 안 되고 이 옆구리로만 올려야 돼요. 상체는 안 움직이고 골반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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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왼, 오. 근데 지금 마랑님 어깨가 슝슝슝슝슝슝 하는데 어깨 고정. 옆구리 근육을 이렇게 조여준다고 생각하면서 조이고 늘리고 조이고 늘리고. 아, 이게 너무 진짜 어려운 춤이네. 심히 저는 이 미국 춤을 잘 추기 때문에. 미국 춤이요? 네, 유튜브랑 약간 좀 선정적일 수가 있어요. 궁금하다. 미국 춤이 어떤 건지 미국 모르겠다. 춤 굉장히. 전 맨날 이집트 춤만 춰가지고 이것만 해가지고. 아, 그럼 미국 춤은 몰라요. 미국 춤도 이제 힙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거는 좌우로 한다 그러면 미국 춤은 이제 아래에서 이제 위로 살짝 들어가는. 막 튕겨요? 어떻게요? 나 이거 어디서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럼요. 이거 유명한 춤인데. 아메리칸 댄스. 이거 막 튕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 지금 도와주시 얘기하신 거 아니야? 아니. 늘려주고 조여주고 늘려주고 조여주고. 아, 근데 죄송한데 저 카메라맨 자꾸 웃어가지고 집중이 안 되네. 형 지금 준비한 거 안 보여? 다음 거 하는 것도 똑같이 힙을 흔드는 건데 이게 남자분들이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떤 거야? 이집션 쉼이라고 이번에는 무릎을 써서 쉼이를 하는데 무릎을 우리가 이렇게 딱 펴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구부렸다가, 왼쪽 구부렸다가, 오른쪽, 왼, 오, 왼. 이걸 빠르게 하면 쉼이. 된다. 이건 잘 되죠? 이거는 제가 앞으로 잘 되네요. 뛴다라는 마인드로. 맞아요. 근데 그 얼굴을 내밀면 안 되고. 가만히. 정신 차려. 야! 넌 웃으면 안 되지, 지금. 넌 안 돼, 알겠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제 마지막 쉼이. 마지막 쉼이. 이름은 추추 쉼이. 추추? 추. 추. 이번에는 힐업. 업 상태로 쉼이를 따당당당당당당당당당. 어떤 쉼이? 아까 아까 우리. 아니야? 우리 아까 안 됐던 쉼이 있잖아요. 안 됐던. 이거? 이거. 근데 힐을 들어서 발을 이쁘게 미소. 선생님이랑 이제 다섯 가지 배워봤죠? 네. 저는 원래 음악이 있어요. 춤을 추는 성격이에요. 음악에 박자 맞춰서 하면 좀 재밌을 거예요. 우리 은정 선생님과 함께 한번 오늘 배워본 걸로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석민 선생님이랑 웨리 댄스를 배워봤는데 운동이 진짜 많이 되네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몸에 힘이 빼는데 되게 좋은 운동인 것 같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컬이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이렇게 막 누구를 알려드리는 그런 가르쳐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몇 번 해봤는데 제일 잘하셨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방송 몇 번 봤어요. 저희 편집자님께서 굉장히 팬이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소스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프리카를 하셨어요. 실력이 진짜 화면빨이 안 맞네. 멋지? 내가 같이 봤잖아, 그때. 정말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화도 안 내고 웃으셨어요. 그 웃음 어떤 웃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웃으셔서 감사드리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저는 이제 다 대결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 이곳에서 인사드리면서 지금까지 데뷔댄서 인성미 마랑 TV의 마랑이었습니다. 로바 고맙습니다. 맞았습니다. 시작! 오!